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은요, 칠판강의 두 번째 시간 한번 해볼 텐데요. 추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한번 적어봤습니다. 추세는 상승 추세가 있고요. 하락 추세, 그리고 횡보 구간이 있습니다. 비추세 구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자, 상승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저점이 자꾸 높아지는 추세, 그것이 상승 추세입니다. 보시자면요, 이렇게 하락하다가 주가가 하락하다가 여기 저점 이후에 여기 상승 이후에 조정받을 때 다시 여기를 양봉을 시현하면서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여기가 이제 추세선을 꺼올 수 있는 겁니다. 추세 중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있는데 추세선을 먼저 한번 꺼볼게요. 자, 추세는 여기서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저점이 있죠. 자, 이렇게 저점을 높여 나가면 무슨 추세? 그렇습니다. 상승 추세인 겁니다. 상승 추세. 그리고 이것은 추세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세선. 자, 주식은 언제 하자 그랬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이렇게 돌려내고, 여기에서 양봉이 서는, 상승이 확인되는, 이런 양봉에서 매수를 해서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매매를 해 나가는 것이 닥터케이 있는 주식 투자의 대전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매수한다? 앞둔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양봉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양봉이라는 것은 시초가가 저가이고 종가가 고가로 끝났으니까 살려면 매수 세력이 우위인 상황이니까 추가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양봉을 이렇게 시전한다면 추가로 여기 정도 나중에 목표치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 상승한 폭만큼에 여기까지 목표치를 가지고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일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 추세선을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껐다면 추세대를, 밴드를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그러면 이 추세선, 하단에 있는 추세선은 지지의 역할을 하고요. 지지와 저항,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여기 상단은, 상단의 추세선은 저항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이렇게 정직하게 추세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간혹 더 올랐다가 빠져내려가는 오버슈팅도 있고요. 조금 더 추세선 이탈한 듯 하다가 올라가는 언더슈팅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세선을 단기적으로 이탈했을 때는요, 여기도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언더슈팅. 왜? 추세가 좋게 가다가, 이거는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약간 고급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버슈팅일 때는 단기적으로 안쪽으로 회귀할 거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을 때, 자, 여기도 이전 상황에 이런 식으로 고점과 여기 고점까지 갔다가 이렇게 밀려내려온다면 여기를 추세를 선을 끌 수 있겠죠? 고점이 낮아졌죠? 하락 추세인 것입니다. 하락 추세. 그리고 이렇게 나란하게 각도를 꺼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꺼보고 하락 추세대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다. 추세선은, 왜 추세선이 중요한가면요. 가려는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락 추세는요, 자꾸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하락하려 하고요. 그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상승 추세를 이렇게 자꾸 고점을 높이면서 가려는, 상승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 매수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락 추세는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죠.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캔들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음봉이 나옵니다. 음봉.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봉이 출현되면 매도 시그널인 겁니다. 여기서 자꾸, 그럼 여기 반대예요. 하락 추세의 상단은 저항 역할을 할 것이고 하락 추세 하단은 지지의 역할을 할 것인데, 이렇게 추세 하단이 지지되는 것이 보인다고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한다? 이렇게 매수는 상승 추세의 지지권이, 이런 권역에서 양봉이 설 때 매수를 하셔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추세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이평선도 나중에 이 추세선과 일치되는, 그죠? 추세선은 대체적으로 60일과 많이 매치됩니다. 이평선도 추세를 보여주고요. 자, 이평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5일, 20일, 60일. 이렇게 120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단기부터 중장기로 이어지는 건 무슨 배열? 정배열입니다. 이 정배열은 무슨 추세? 상승 추세. 이렇게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예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5, 20, 60, 120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형성되면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를 그릴 겁니다. 주가는. 그죠? 여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이평선도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죠. 상승 추세, 역배열은 하락 추세. 자, 그러면 이러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가 여기에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되죠. 자, 여기 모습이 지금 보면 뭐하고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어트 파동하고 똑같아요. 그죠?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상승했고 A, B, C로 무너지는, 그죠? 엘리어트 파동하고 같죠? 자, 여기 추세가 무너지게 되는 여기를 넥 라인이라고 합니다. 추세가 무너지는 여기. 자, 여기는 나중에 음봉으로 무너지겠죠? 나중에 반등을 한데도 여기가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잘 못 넘어가요. 잘 못 넘어가고,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칩니다. 횡보 구간. 왜?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한 번에 잘 무너지지 않으려 하고, 여기 지지권도 있죠? 이렇게 지지권에서는 반등하려 하고, 또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무너진 넥라인에서는 저항을 자꾸 받기 때문에 박스권을 보통 많이 형성합니다. 횡보 구간이 박스권이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다행히 올라타게 된다면 상승 추세 복귀. 그러지 못하고 여기 저점을 깨버리면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고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로 다시 상승 전환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추세를 또 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추세선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자, 예시를 차트로 보여드리면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가지고 추세에 대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아시기 쉬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추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요. 삼성전자로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가지고 설명해 보자면요. 자, 2017년 여기 고점을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 여기가 무슨 추세? 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죠.
여기 하락 추세를 이제 여기 임금부터 돌려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상승 전환됐거든요. 자, 매수 포인트는 어디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여기, 이런 지점이 매수 포인트인데요. 자, 한 번에 하락 추세를 잘 넘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할 때 박스권을 이렇게 막 형성하다가, 그죠? 비로소 상승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낮춰가는 이 추세가 하락 추세고, 이렇게 나란한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추세를 끊게 된다면 추세 대가 형성된댔죠. 이러한 추세 하락 추세의 상단은 저항의 역할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 가니까 밀리죠. 여기 가도 자꾸 밀립니다. 그 저항의 역할을 하고요. 여기 하단은 지지하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저 나란하게 껐는데 여기서 지지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 하락 추세 하단의 지지에서는 매수하려 하지 마라 말씀드렸고, 여기가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상승 초입이 매수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저점과 저점을 이제 높여가는 상승 추세를 이렇게 형성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보시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상승 추세에 그죠? 지지권에 어느 정도 와 있죠?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4만 한 7천원권이 상당한 지지의 역할을 할수 있다. 닥터께는 오늘 매수 의견도 드렸거든요. 강하게 올라가다가 좀 밀려서 마감돼서 좀 아쉽습니다만,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여기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자꾸 높여 나가는 상승 전환된 이후에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목표치 말씀도 좀 드렸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목표치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갈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어지는 시간들에서 목표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상승 추세는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렇게 또 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삼성전자는 이러한 트렌드에서 움직이다가 한 단계 레벨업까지 했었는데, 그죠? 다시 추세선 안쪽으로 회귀하고, 추세 대 안쪽으로 회귀하고, 60일이 무너지면서 여기가 무너지니까 추세가 이평선이 이 추세 역할을 한다 그랬죠. 60일 이평선이 추세선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서부터 상승 추세는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 잠깐 반등하는 듯 했으나 60일 인근에서 다시 대밀리는 하락 전환을 어느 정도 지금 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추세는 지금 이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강력한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전일 5만원권을 무너뜨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240일에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가다 튕겨내려온 그런 상황.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올라갈 때마다 여기 위치한 매물들의 저항을 상당히 받을 것입니다. 이평선들이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언제 하라 그랬습니까? 상승 추세에 하라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추세가 확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정석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좀 관심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겠죠. 야, 근데 넌왜 사라 그랬어? 시장이 돌아서는 거 보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시장하고 연동되는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단타 성장으로 일단 들어가 준 부분이고, 시장 반등 나온다면 삼성전자를 같이 안 데리고 갈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세 나온다면 단기 차익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정석적이지는 못한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고자 들어갔던 부분이죠. 자, 오늘 추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마무리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자꾸 하향하면서 내려가는 하락 추세에서는 주식을 매수하지 마셔라. 그리고 추세가 돌파되는 이러한 시점들이 매수 포인트인데 상승 추세 전환을 한 초입에 매수를 하셔라. 그리고 이 하락과 상승 전환할 때는 이렇게 박스권을 비교적 형성하고 난 이후에 일종의 다지기죠. 그 이후에 상승을 해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강력한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이런 60일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60일 무너진 이후에는 재반등해도 여기는 넥라인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반등을 잘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여기 박스권에 저항을 돌파한 지점까지 왔으니 47,000원권 정도는 지지권역인데 추가로 강하게 상승을 좀 해줘야만 상승 추세로 전환을 위한 박스권이 형성된다. 그죠? 그죠? 여기 하락해서 상승 전환할 때도 박스권 이후에 바뀌듯이 다시 상승 추세 무너지고 다시 돌았을 때도 한 번에 붕붕붕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고 내려와도 밀리려 하지 않고 지지권에서 또 반등 왔다 갔다 하는 횡보 구간을 좀 거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를 예시로 추세선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전 닥터케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